기분이 쑥쑥 터져요. 입학식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플레이 걸즈 스쿨의 마지막 수업, 엠스 스쿨의 공개 졸업식.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금방이라도 펑펑 울 것 같은 눈물의 졸업식은 Oh no! 다른 애프터스쿨답게 팬들과 신나게 즐기는 울트라 초강력 졸업식을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쭉 한번 보도록 1분 1초도 눈 돌릴 틈 없는 화끈하고 화려한 애프터스쿨의 졸업식 궁금하지? 졸업도! 그럼 모두 함께 렛츠고! 졸업식을 할 장소야. 지금은 공개 졸업식 2시간 전. 바쁘다 아빠. 플레이버즈 스쿨 스태프들이 졸업식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저희 때문에 모두 힘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졸업식 준비는 착착 진행 중인데 팬들이 졸업식 보러 많이 왔을까? 뭔가 기분이 축축 처져요. 입학식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기분이 이상해요. 마지막이란 생각에 모두들 기분이 다운이네. 이제 졸업식 30분 전. 드디어 졸업식을 보러 온 팬들이 입장합니다. 우와, 객석이 꽉 찼네. 이렇게나 많은 팬들이 우리를 찾아주다니. 감격도 감격. 팬들이 졸업식 보러 많이 안 올까 봐 괜히 걱정했어. 괜히 걱정했어. 멤버들 모두 모여서 놀러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멤버들 다 같이 모여서 놀이동산도 가고 진짜 물놀이는 물놀이인데 달고 네가 지원하니 결석쟁이 결석쟁이야. 그래서 나는 반장부가도 못 놀았다. 반장하고 싶었는데 나 학창시절에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벌어 이제 벌어 전 우리 멤버 중에 올 개근한 사람 있나? 나 타요? 아, 다 아니구나. 우리 셋 언니가 뭔 개그냐? 빠졌잖아 한 번. 아 맞네. 개그 맞네. 나나 개그이네. 나 개그냐? 나나 빠진 적 없잖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나오고 있죠? 저 마지막 해 졸업식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이렇게 남아 인사를 드립니다. 플레이거즈 스쿨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애프터 스쿨에 또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했다고 그래서 저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 좋았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재밌게 찍었습니다. 레이나도 되게 아쉬워할 거야. 레이나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팬들 앞에 나설 시간이야. 관객 입장도 끝났고 공연장은 이미 준비 완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팬들을 보라고!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NONONO! 졸업식도 애프터스쿨답게 신나게 노는 거야!
급한 날. 안녕하세요, 에프터스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플라잉가드 서클 졸업식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 졸업식을 다 같이 함께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슬픈데 이렇게 입학식 때도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지럽혔을 때 난리친 거 그때 주현 언니가 마사지 해준다고 했을 때 주현 언니가 마사지 킬라 마사지 해줄 때 리지 안마? 아직도 그 리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아요. 아! 이 소리가 애프터스쿨의 공개 졸업식 첫 번째 플레이걸즈스쿨 기말고사. 학교 공부가 다 끝나면 하는 게 뭐지? 바로 시험이잖아. 그래서 1회부터 12회까지 플레이걸즈스쿨에서 방송된 수업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 그동안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받았는지, 까먹지 않고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체크할 거야. 시기쯤 되면 시험 보지 않아요? 학생들? 그쵸? 아니요? 보죠? 그래서 저희도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저희가 기말고사에서 꼴찌를 하는 사람은 또 벌칙, 어마어마한 벌칙이 여기서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영상 보여주세요. 대복권 없는 사람. 야, 야 저도? 야, 이주영! 야, 이주영! 장난하시죠? 너 세 개 접어. 나 진짜 유희 언니야. 유희 언니. 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손가락 접기 게임에서 유희가 백화가 영어로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맞아. 백화 영어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 접어. 영어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 나 이 문제 하나 할 것 같단 말이야. 너 다 봤다 그랬잖아. 내가 봤잖아. 그러니까 알아야지. 나 좀 미국에서 오늘 오자마자 설마 이분의 이름 뭐 이런 거 아니야? 아트 아트 스쿨 아트 아트 스쿨 아트 진짜 이런 유다 유다야? 뭐라니까? 다 기억할 리가 있나? 그건 기억나. 그건 기억나.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아. 유희 언니 터졌어. 어떡해? 심장이 가요. 유희 언니. 유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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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자, 여기서 지연이가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너 못 맞춰? 너 못 맞춰? 아이.